뭐야? 왜 이렇게 왜 어디 가십니까? 어디서 가십니까? 아 밥 시간입니까? 구독할래. 나랑 사귈래. 좋아요 누를래. 나랑 밥 먹을래. 알람 설정할래. 나랑 죽을래. 와 오프닝부터 PTSD 오네요. 큐큐큐큐. 야 김희주 발령 받았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아 안녕하십니까? 어서 각도 45도 맞춥니다. 45도가 몇 도입니까? 45도가 몇 도입니까? 잘 모릅니다. 그린캠프 신나는데 아닙니까? 저 문희명님 갔다 온 거 봤습니다. 가면은 녹차주는 데 아닙니까? 우등병이 말을 안 해야. 맞서님 데려와. 우등병이 시시 쪼개고 있네. 아 이제 마카롱 좀 먹겠습니다. 샵 논산 예쁜 카페 치고 가장 좋아요 많은데 갔다 왔습니다. 김희주 이등병 부대 앞 카페 가려고 타령한 거 들켰으니 빨리 복귀하세요. 어? 그냥 부대 앞에 잠깐 갔다 온 건데 그거 타령입니까? 주피디 영창 진행시켜. 이게 왜 영창입니까? 부대 앞에 카페도 못 갑니까? 커피랑 마카롱 먹으러 갔다 왔습니다. 개인 영미 시간 때 다 같이 카페 가자. 잘못했습니다. 네. 잘못되었습니다. 네, 잘못되었습니다. 이 시키 전령 운전병이라 싸잼을 먹어서 빠져가지고. 짝대기 하나 가지고 왜 자꾸 저한테 맨날 빠졌다 하십니까? 자꾸 짝대기 하나 가지고 생색 부리지 마십시오. 짜증납니다. 주피 대령이 나 찌른 거 맞지? 너 때문에 나금기 교육대 갔다 왔잖아. 교육받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? 저 덕분에 더 좋은 거 받고 온 거 아닙니까? 앞으로도 간간히 간부한테 잘 말씀드리겠습니다. 무슨 말입니까?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에 휴가 한번 나오고 7월 달에도 한번 나옵니다. 휴. 아 저는 군생활 너무 마음에 들어서 휴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. 주파디야 어디 언양 밥맛 남았는데 먹을래? 아 주시면 잘 먹겠습니다. 보안당직 사령이 전달한다. 아무리 개인 정비 시간이라고 해도 휴식 분기가 너무 빠져있는 건 아니냐? 사령관님 아 죄송한데 개인 정비 시간은 개인적인 시간이니까 건들지 말아주십시오. 부탁드립니다. 근데 쉴 땐 쉬더라도 똑바로 쉬어야지. 아까 보니까 담당 교육도 완전 개판이던데. 네 누군데 반말하냐? 나한테 말할 때 총성명을 하고 해야지. 네 누군데? 야! 왜 우리 뺑뺑이 돌리고 너는 왜 청소 안 해? 너도 청소해야지! 하나,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 통일의 여군이 된다. 둘,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지상전의 승리자가 된다. 셋, 우리는 버큐! 잘못 들었습니다. 네, 잘못 들었습니다. 희주야 너 100일 휴가 나갈 때 맥심 사오는 거 잊으면 안 된다. 너 맥심 뭔지 알지? 여름용으로 사드리는 거 맞나요? 그 여름에 그게 더 자유롭지 않아요? 아 잡지! 아 잡지! 잡지 그거 빅벨리 버전 사가겠습니다. 후후 당직사령이 전파한다. 오늘 저녁 점원은 총기 수입 실시하고 주관. 총기는 어떻게 수입합니까? 그 아마존에서 지키는 겁니까? 주관에는 친구류 일감 원조미 주발정기 실시한 기각 중대 사관에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상. 주발정리는 고데기하고 오면 됩니까? 저 오늘 피곤하는데 고데기하고 오겠습니다. 죄송하면 군생활 끝나라. 빠져가지고 요즘 이등병은 지들이 이등병인 줄을 몰라. 완전 이등병님이야. 어우 냉나 어쩔 연병전? 어쩔 PX? 우리 어쩔 군아? 잘 여러분 이렇게 군생활하면 영창 갑니다. 주위병이 방금 편지 온 것 살짝 뜯어봤는데 남집은 고무신 거꾸로 쉬어다 뭐? 기꾸리지 말입니다. 뭐? 그거 왜 먼저 보십니까? 저 안 그래도 진짜 군인 씨발 새끼가 저 바람핀 적 있는데 그거 왜 콕콕 찌르십니까? 일병조대 저 바람 맞은 적 있는데 왜 그거 건드리십니까? 아 짜증납니다! 여러분
이기자 거꾸로 해보세요. 이기자. 아 자기라고 하면 어떡해. 이미병 부대 내에서 카메라 쓰면 영창이다. 아 브이로그 찍는 겁니다. 제 얼굴만 나올 거고 다른 아저씨들 나오면 그거 다 모자이크 처리할 거니까 알아서 하겠습니다. 저 참관하지 마십시오. 주PD 이병 자네를 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군사 재판에 회부한다. 겸직 금지가 뭔지 모릅니다. 다시 고소해 주십시오. 어려운 말 쓰면 고소 응하지 않을 겁니다. 이병 김희주 지금 당장 군장 싸서 행정반으로 오시길 바랍니다. 아 군장 너무 무겁습니다. 군장 조금만 줄여주십시오. 라이트 군장 없습니까? 너무 무거워서 행정반까지 못 걸어가겠습니다. 다시 한번 알린 이병 김희주 완전 무장 챙겨서 신속히 대대장실 보고 이상 지휘 통제실. 이병 김희주 완전 무장 완전 무겁다고 두 번 말합니다. 이병 김희주 완전 무장 완전 무겁다고 세 번 말합니다. 비디 방송 화이트 페이스. 화이트 페이스가 뭐야? 나 얼굴 하얗다는 거야? 감사합니다. 교육생 여러분 반갑습니다. 유격 최저 8번 준비. 8번? 삐삐삐삐삐삐삐삐삐. 김희주. 뭐야? 왜 이렇게 왜 어디 가십니까? 아 어디들 가십니까? 아 밥 시간입니까? 아 지금 밥 먹으러 가는 거구나. 지금 석식 시간이다. 석식 시간. 야 오늘 밥 뭐냐? 김병장님 오늘 석식 제육입니다. 제육 빨리 가셔야 됩니다. 아 며칠 동안 제육이야 어디서 부재역 발생했대? 냉동이나 먹자. 아 냉동 선임님이 사주십시오. 네. 렛. 단장님께 대하여 받들어 총. 아 언제 끝나? 팔 아파 안 합니다. 아 팔 아픕니다. 이두야 맞선입니다. 너 때문에 중대장님이랑 행정관님한테 조인트 빨고 부인 교육 제대로 안 시키냐고 다른 선임들한테 뺨맞고 왔다. 그리고 이거 보면 바로 시체 처리반 옥상으로 불러라 안녕.